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 제15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뭐 당연히 나올 문제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이 사회복지 실천가인 사회복사가 왜 공부하냐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1번 보면 옳지 않은 것. 삐아제의 이론은 아동의 과학적, 수리적, 추리 과정 발달에 이해할 수 있는 준것들을 제시했다. 자, 삐아제 하면 아동 생각하셔야 되고 인지 발달 이론 생각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크라인트 심리 내적 갈등이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프로이트 하면 무의식. 우리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맞고요. 에릭슨 이론은 크라인트의 생애주기에 따른 실천 개입의 지표를 제시해 주었다.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전생애적 발달 과정을 제시를 했었었죠. 그래서 생애주기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 실천가가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지를 에릭슨 이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맞는 얘기고요. 스키너의 이론은 크라인트의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여러분, 모방이란 말 나왔어요. 이 문제 푸는데 키워드는 바로 이제 모방이라는 얘기인데, 타인의 바람직한 행동을 보고 따라해서 그것이 성격 형성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반두라라고 하는 학자를 중심으로 주장된 사회학습 이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모방은요. 자, 그리고 매슬로우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을 제시했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욕구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고요. 2번 보면 로저스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옳은 것. 자, 로저스 현상학적 이론 인본주의자였었습니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더라. 맞습니다. 로저스 하면 생각나셔야 될게 바로 수용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결정권이었었죠. 예, 이게 주로 어디서 사용이 됐었습니까? 이제 상담에서. 인본주의적 상담, 이제 클라이언트 중심적 상담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었었죠. 이걸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제 로저스의 현상학적 이론이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심판적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맞습니다. 상담자의 지시적인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 자, 로저스 상담에서는 상담자와 그다음에 피 상담자, 즉 상담을 받는 자, 그렇죠?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떤 관계를요? 상담자는 지시적이 아닌 지지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랬죠? 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와 지시는 틀립니다. 지시는 뭐뭐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이고 지지라는 건넌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시가 아니라 지지라는 말로 바꾸시면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 보시면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각 단계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각 발달 단계가 이전 발달 단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점성 원리라는 것이죠. 이 점성 원리 누가 얘기했습니까? 에릭슨이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 발달 단계를 제대로 거쳐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다음 발달 단계로 간다.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요. 한번 보면 인간 발달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 발달의 원리 가운데서 개인차라고 하는 용어로 공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인간 발달에는 뭐가 있다? 개인차가 있다. 기억하시고요. 발달 과정에서는 결정적 시기, 즉 크리티컬 피어리어드가 존재한다는 것도 공부하셨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인간 발달에 중요하다. 맞습니다. 중추부에서 말초로, 상체에서 하체 방향으로 발달한다. 우리가 발달의 순서, 방향성이라고 공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발달은 어떻게 된답니까? 인간의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내장기관, 호흡기관이 모여있는 이 몸통이죠. 몸통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중심부 발달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말초 부위로 발달했었고 그다음에 상부 태어날 때는 머리가 크게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머리의 크기가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그랬죠. 즉 상부에서 하부로 운동으로 본다면은 전체 운동 아이들은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섬세한 운동을 하게 되죠. 즉 전체 운동에서 부분 운동 또는 이제 특수 운동으로 발달되어진다. 요세 가지. 지금 5년 동안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등장했던 용어들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4번 보시면
방어 기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이 시험 문제 나오면서 방어 기제는 반드시 시험 문제 하나씩 등장을 했죠. 자, 요거 보시면 억압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이다. 자, 억압이라는 것은 1차 방어 기제라고 해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무의식 세계로 무의식적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억압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반동형성은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 이것은 합리화 방어 기제죠. 투사는 자신이 부정적인 행동, 충동, 욕구, 감정 등을 타인에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것. 다 니 탓이야라고 하는 것이 투사 맞습니다. 보상은 죄식을 느끼게 하는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보상에 관한 얘기 아니죠. 보상하면 우리가 작은 고추가 맵다. 라는 거.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일정 부분의 컴플렉스를 자신의 장점으로 어떻게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이 보상이었었죠. 전치는 뭐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신체화라고 하는 방어기제였습니다. 여러분 방어기제에 꼭 시험 문제 등장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5번 보시면은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메슬로우는 욕구를 총 5가지 단계로 구분했죠. 맨 밑에 생리적 욕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욕구, 그 다음에 소속 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자기 존중에 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얘기했었습니다. 보면 생리적 욕구, 음식, 수면, 성의 욕구 맞습니다. 안전의 욕구는 보호받고 싶고 의존하고 질서, 구조 맞고요. 소속감, 사랑의 욕구는 친분, 우정, 존경. 자, 여기서 보세요. 친분도 맞습니다. 우정도 맞는데 문제는 존경이죠. 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존중에 관한 욕구라고 해서 욕구 위계 중에서 맨 위로 봤었을 때 이제 네 번째 있는 욕구가 바로 이 존경에 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자존감은 뭐 능력, 신뢰감, 성취, 독립 요구, 자아실현, 자발성, 포부실현, 창조성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6번 보시면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인지발달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죠. 감전구형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네 단계를 구분했는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오는 것이 바로 이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면 자, 인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기다. 예, 맞고요.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분류와 서열화, 탕을 중심화, 언어 기술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전조작기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면서 그 양쪽 속성도 바뀌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예, 1번이 맞는 것이죠. 올해 시험부서부터, 그러니까 이 15회 시험서부터 이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이 보기 이 순서, 이 보기를 주는 유형이 전혀 틀려졌죠. 예, 과거에는 보통 기억 니은, 그다음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을 줬었는데 지금은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2가지씩 주어지는 그런 보기를 이런 건 15회 시험서부터 채택을 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 즉 시험의 형태, 그다음에 수준 뭐 이런 것들이 15회 시험부터 많이 바뀌어졌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좀 봐주십시오. 7번 보시면 행동주의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우리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이 행동주의 기법, 즉 행동주의 사회복지 실천인데 실천 기술인데 사실 이 7번 문제는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었던 것들이죠. 예, 보면 이완훈련, 토큰경제기법, 정보처리법이라는 거 없습니다. 자기주장훈련법, 타임아웃도 행동주의기법에 해당하죠. 답은 3번이고요. 8번 보면 융의 분석심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우리 융 하면 뭡니까? 예, 분석심리이론가 있었죠. 자, 보면 자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아는 자,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인 심상, 의식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진다. 자, 우리가 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신 구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위에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여러분? 예,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이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됐었죠. 어떻게?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이 되어졌었다. 그런데 이 자아라는 것은 어디 있었다? 이 의식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결합시키는 원형적인 힘상 맞고 의식은 자우에서 지배됩니다. 맞습니다. 의식을 통치하는, 의식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자아다. 페르소나, 자아의 가면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외부와의 적응에서 생긴 기능, 컴플렉스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라는 것은 외부에게 보여지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페르소나라고 했었고 대표적인 집단 무의식 중에 하나였었다고 우리 공부하셨었습니다. 음영, 자신이 모르는 무의식 측면에는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우리가 융 같은 경우에는 이 음영을 동물적 본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내 내면의 어떤 본능, 그러니까 프로이트로 따진다면 원초화에 가까운 그것을 우린 뭐라고 했다? 음영이라고 했다. 맞는 얘기고요. 집단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은 여러분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융만의 아주 독창적인 개념이었었죠. 보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으로 개인마다 그 원형이 틀리다. 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서적 소인이 바로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집단 무의식은 집단 무의식은 원형으로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집단 무의식은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즉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비슷한 맥락의 집단 무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융이 했었죠. 그런 면에서 답은 4번이 틀립니다. 원형이 다르다가 아니고 같다라는 게 맞고요. 개성화는 자기 실현이라고도 하고 모든 컴플렉스의 원형을 끌어들여서 성격을 좋아하고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융은 이 개성화 과정이 일종의 성격 형성의 완성이라고 보았고 이 개성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보통 중년기 이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융을 중년기의 학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문제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유형도 좀 구조도 좀 다르게 내시면서 동시에 좀 끝까지 답을 읽어라. 문제를 끝까지 읽고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들을 내셨어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9번 보시면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발달 단계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자, 우리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감전 구형의 순서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인지 발달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발달 단계를 거친다. 즉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같게 나타난다, 같게 형성된다가 맞습니다. 인지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의 방식이 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진다, 맞는 얘기고요. 인지발달은 동화와 조절의 기제를 활용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피아제는 어떤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인지구조의 틀을 스키마, 이것을 뭐라고 했죠? 스키마라고 해서 이걸 도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식이 발달되어지는 것이 결국 인지 발달이라고 얘기했었고 이 도식이 발달되어지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동화, 두 번째가 조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뭐가 된다? 적응이라고 하는 걸 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무슨 소리예요? 상위 단계가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면서 하위 단계가 가지고 있었던 인지 발달을 통해서 형성되어졌던 능력들을 상위 단계에서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단계에서 형성되어졌던 인지적 기능들, 발달되어졌던 그 기능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상위 단계에서 그것이 어떻게 더 조직적이고 더 바람직한 형태로 응용되어진다, 사용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로 볼 수 있다. 이게 전부 피아제의 얘기입니다. 자, 10번 보시면 아들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들러 개인심리 이론가죠. 생활양식 중 지배형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 됐습니다. 자, 아들러는 생활양식을 얘기했었죠. 자, 이것이 아들러에 있어서의 일종의 성격 유형인데 총 네 가지 형태, 지배형, 그렇죠? 그 다음에 획득형, 회피형, 그 다음에 사회적 유용형 또는 뭐 사회형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생활양식을 얘기했죠. 이 생활양식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성격이라고 얘기했죠. 보시면 지배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회적 관심 적고 활동 수준 높아. 아들러는 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관심과 그 다음에 활동 수준 사이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성격을 유형을 나눴죠. 이렇게 생활양식의 유형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배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이 적습니다. 즉 타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독단적이고 공격적입니다. 왜? 활동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둘 다 높습니다. 이건 뭐에 관한 얘기죠? 사회적 유용형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인생과업을 완성시킨다. 이것은 사회적 유용에 관한 얘기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 둘 다 낮아서 성공보다 실패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 바로 뭐죠? 회피형에 관한 얘기죠. 기생적인 방법으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 획득형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획득형을 우리 다른 말로 기생형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관심 많고 활동 수준 낮으며 타인의 안녕에 관심 많다. 사회적 관심은 많은데 활동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타인의 안녕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형태는 있나요? 예, 그런 형태는 없죠. 관심 많고 활동 수준 낮은 경우 없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와 주요 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 됐습니다. 에릭슨은 8단계 얘기를 했었죠. 자, 자율성 대 수치심. 자, 여러분, 자율성 대 수치심은 에릭슨의 무슨 기대입니까? 우리 한번 에릭슨도 정리해 봅시다. 에릭슨은 8단계를 얘기하면서 유아기, 초기 아동기, 그 다음에 유희기, 그 다음에 학령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 성인 초기, 죄송합니다.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8단계를 구분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초기 아동기 때의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이 초기 아동기 때 자율성 대 수치심 발생을 하고 이때 주요 관계 범위는 누굽니까? 여기 지금 주요 과제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은 관계 범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교사가 관계 범위가 아니라 이때 관계 범위는 부모죠. 엄마 아빠가 이 배변 활동, 이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는 게 일종의 배변 활동 프로젝트 학문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 배변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건 엄마 아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는 건 이제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 학령기를 얘기합니다. 학령기 때는 부모가 주요 관계 범위가 아니라 누굽니까? 선생님, 학교, 그 다음에 또래 친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범위가 될 거고요. 통합성 대 절망감, 자아통합 대 절망이라고 해서 이것은 노년기 때의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 뭔가요? 동료가 관계 범위가 아니라 온 인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친밀성 대 고립감, 자 친밀성 대 고립감이라는 것은 청소년기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 정체감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단계. 그것이 바로 이제 성인기라 그랬죠. 성인기. 그래서 이 성인기 때 이 정체가 친밀성 대 고립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관계 범위는 뭡니까? 여러분, 리더가 아니고 사랑하는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연인이 되겠죠. 연인. 자, 정체감 내 역할 혼란이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청소년기에 관한 얘기죠. 이 청소년기 때
영향 주는 관계 범위는 당연히 또래 집단 또는 또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맞고요. 12번 봅니다. 생태학적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인간과 환경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강조하는 거 맞고요. 인간의 병리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뭐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이 진단주의자들의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적합성이란 인간의 욕구와 자원 환경이 부합되는 정도. 그래서 적합성이라는 것은 부합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합을 우리 생태학 용어에서는 적응이라고 하죠. 즉 적응되어진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적합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다라고 우리 공부하셨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요구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환경과의 상호작용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의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 생활 공간 내에서 이해돼야 된다. 그렇죠. 이 생태학적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이 생활 모델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요거예요. 자, 13번 보시면 사회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시너지는 폐쇄체계 특성과 관련이 있다. 자, 시너지는 당연히 개방체계 이론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안정상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안전상태라고 한다. 맞죠? 항상성은 주로 개방체계에서 사용합니다. 맞는 얘기죠?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여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속성. 자, 항상성은 개방체계에서 사용하는 거 맞고 그다음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 맞는데 변화가 아니라 현 상태를 그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 이해되실 거고요. 균형은 주로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자, 균형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로 폐쇄체계에서 많이 쓴다고 공부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투입해서 변화시키려는 노력 아닙니다. 이건 폐쇄체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현 상태를 유지하여서 현 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균형상태라고 했었습니다. 피드백은 체계 구성 간의 상호작용이 증감에 따라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 폐쇄체계에서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상태를 우리는 무슨 현상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빨리 알아맞혀 보세요. 무슨 현상입니까? 예,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공부하셨죠? 이건 엔트로피 법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4번 보시면은 조직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조직과 집단에 관한, 즉 사회 체계로서 조직과 집단에 관한 체계 문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등장을 했는데. 뭐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깊게 공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보통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조직 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집단 관련 이론들을 공부하셨었을 때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한 겁니다. 보면 조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서 성과물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자, 성과물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우리 과업 집단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집단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봤었죠. 첫 번째가 치료 집단이 있었고 두 번째가 과업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자조 집단이 있었었죠. 요 두 가지는 뭐예요?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집단이었었고, 예, 자조 집단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집단을 자조 집단이라고 얘기했었었다. 그 중에서 과업 집단은 뭐다? 조직이나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그렇죠. 주로 성과물 창조, 그렇죠. 성과물 창출에 초점을 만들어진 집단을 우린 과업 집단이라고 했었다. 자, 조금 뜻밖의 문제였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자, 15번 보시면은 개방형 가족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 가족체계 내 엔트로피 상태가 지속된다. 자, 엔트로피는 폐쇄체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었죠. 외부로부터 정보를 통해서 체계 기능을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더라. 즉, 외부로부터 정보를 계속 유입받는 겁니다. 개방체계는 이런 경계를 갖고 있었었죠. 그래서 명확한 경계라고 우리 표현을 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주고받는다고 했죠. 지역사회 교류가 활발합니다. 맞습니다. 투입과 산출이 거의 없다. 이건 폐쇄체계에 관한 얘기죠.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16번 보시면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동화는 원문화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유형이다. 자, 어시밀레이션이라고 불려지는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원문화가 없어지고 주류사회의 문화에 편입되어지는 현상을 동화현상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다. 대표적인 거시체계가 문화입니다.
개인의 생리적 욕구와 심적 욕구 충족에 영향을 주고, 맞습니다. 예술, 도덕, 제도 등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예술, 도덕, 제도 등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형태를 띈다. 문화는 누적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 시기, 연대별로 자꾸 변화되어지죠. 자, 답은 몇 번? 예, 3번입니다. 17번 보시면은, 자, 태아기의 유전성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세요. 유전성 질환은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이상을 모두 가리키는 것이다. 자, 맞고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장애성 묘성, 그러니까 캣 프라이 증후군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인격 장애성 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또 시험 문제 이번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어요. 유전성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고, 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는 임신 초기에 유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 유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태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전 질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임신 15에서 17주 경우에 양수를 채취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수 검사라고 우리 공부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태아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18번 보시면 삐아제 감각 운동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대상을 특징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더라. 자, 분류가 되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전조잡기, 그렇죠? 대상의 연속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한다. 이것도 대상의 질량 혹은 무게가 형태 또는 위치에 따라 변해서도 보존 개념, 보존할 수 있다. 이 보존 개념 언제 획득되는 거예요? 전조잡기 때 시작돼서 구체적 조잡기 때 형성된다 그랬죠? 자, 대상 연속성을 획득한다. 이게 바로 감각 운동기 때의 특징이죠. 다시 제 말씀드리면 3번 보존 개념은 전조잡기 때 시작돼서 구체적 조작기 때 획득합니다. 대상 연속성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 감각 대상 연속성 획득한다. 조합 기술 획득한다. 답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죠. 19번. 융이 제시한 장년기의 성격 발달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하더라. 맞고요. 남성은 여성적 측면인 아니무스가 나타나더라. 자, 남성의 여성적 측면은 아니마라고 하죠. 아니무스가 아니고.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 돌려서 자아 정체감 대 혼란이 나타나더라. 자, 외부 세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기 내면에다가 쏟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내면화되어 중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센티멘탈해진다고 공부하셨죠. 그렇지만 이때 자아 정체감 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에릭슨의 개념인데 어느 기 때? 청소년기 때 일어나는 일이었었죠. 디귿은 틀렸고요. 자, 여성은 독립적이고 공격적인 측면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무스 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맞습니다. 20번 보시면 유아기 혹은 아동기의 주요 발달과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자, 애착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더라. 애착관계는 언제 형성하는 겁니까? 영아기 때 형성하는 거죠. 엄마와의 애착관계. 자, 뭐 또래 관계를 증진한다. 도덕 및 가치 체계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성 역할을 습득하고 학습 기술을 습득한다. 전부 맞습니다. 애착관계는 언제? 영아기 때 기억하십시다. 21번 보시면은 청년기 혹은 장년기의 발달 과제의 학자와 내용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자, 레빈슨, 팩, 굴드, 에릭슨, 하비거스트가 등장을 하는데, 팩 같은 경우 자아분화, 친밀한 관계활동, 이게 아니죠. 답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21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22번 보시면 임신 중 태아기의 기형 또는 저체증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간접흡연, 자, 아빠가 담배 피는 거를 임신 중인 엄마가 어떻게 흡연했었을 때, 들여마셨었을 때 간접흡연 일어나고 태아한테 이런 기형이나 저체증 문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항생제 섭취 맞고요. 알코올 섭취, 폴리염화비페닐이라고 해서 PCB라는 것에 노출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철분을 섭취하는 것은 기형 또는 저체중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이것을 방지하는 좋은 행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3번 보시면은
유아기의 인지 발달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표상에 의한 상징적인 사고 가능하고 자기중심적 사고, 비가역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하고 자 연역적 사고는 언제 일어났었습니까? 우리가 감전 구형했었을 때 이 형식적 조작기 때 연역적 사고, 즉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입증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형식적 사고, 죄송합니다. 형식적 조작기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24번 보시면 큐블러-로스가 제시한 죽음의 직면 단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자 큐블러-로스 죽음 인식의 단계 또는 죽음 직면 단계라고 해서 뭐 부궁 타우수 기억하시죠? 예, 부정, 분노, 타협, 예, 우울, 수용 이렇게 다섯 단계를 얘기했죠. 자 여기 보시면 부정, 자학은 아닙니다. 타협, 우울, 분노. 예,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5번 보시면은 인간 생애 주기의 이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성장과 발달은 횡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성장과 발달은 시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인간의 삶에는 비지속성 혹은 단절의 특성이 있다. 인간 삶은 지속적입니다. 단절이 없죠. 살다가 어느 때 탁 멈춰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인간 삶은 전체가 아닌 부분으로 이해해야 된다. 아닙니다. 전체로 이해해야 되죠. 전체 또는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가 맞고요. 인간 행동 이해를 위해서 환경보다 유전적 원인을 분석해야 된다. 아닙니다. 환경도 분석하면서 동시에 유전도 분석해야 됩니다. 즉 환경과 유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같이 통찰해야 된다고 공부하셨고요. 생애 주기의 연령 구분은 국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도 이 생애 주기별 연령 기준을 매 시험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문제 풀어봤는데 이번 15회 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굉장히 평이했다라고 하는 평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다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다음 사회복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 같은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